엥? 요즘엔 샴푸를 이렇게 산다고요? 집에서 쓰던 빈 용기에 샴푸 내용물만 담습니다. 커피도 알갱이만 담습니다. 짜잔! 쓰레기 없는 쇼핑이 가능하죠? 이곳은 제로웨이스트 숍. 물건 구매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. Nope. 세제나 샴푸나 린스나 화장품 종류를 우리가 리필해서 내가 용기를 들고 와서 그 용기 담아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잉? 이용 방법도 남다른데요. 빈 용기를 가져와 에탄올로 소독한 뒤 살짝 말립니다. 그 뒤 원하는 제품을 통에 담고 무게를 재면 내가 산 무게만큼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. 3,700원이고요. 계산해 주세요. 네. 이런 쇼핑 방법은 배우 류준열 씨의 용기내 인스타그램으로 잘 알려져 최근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또 통을 바리바리 다 들고 오셔서 세제를 다 사가시더라고요. 이런 샵이 정말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어야 되겠구나. 2016년 서울에 처음 생긴 제로웨이스트 샵. 서울에 현재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도 제로웨이스트 쇼핑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. 개인 용기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자주 볼 수 있죠.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약 500년. 오늘 500살 쓰레기 두 개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. 야호!